아, 의뢰 왔어요, 의뢰. 아, 또 여성분이시네. 여성분이면은 진짜 사기. 아, 사기도 아니어라. 이게 안 되는데. 아, 계세요? 어서오세요. 아니, 공항에서 사라졌다고요? 네. 뭐 사라졌다고요? 공항에서? 어? 뭘 잃어버리셨나 보다. 한번 봅시다. 일단, 편안하게 그냥. 그냥 있었던 일. 제가요, 남자분을 하나 만났는데 제가 원래 남자를 많이 만나보질 않았어요. 이성규제 경험이 좀 남자들 좋으신데.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고 그런 게 없는데 자기도 이제 원래 와이프랑 사별을 했다고. 아, 사별 남자가? 사별 남이네. 네, 저도 혼자거든요. 그분이 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뭐 같이 한 4일, 5일 정도. 일단 첫눈에 좀 편한 상태인가, 서로? 그냥 마음을 되게 편하게 처음에는 또 그렇게 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마음을 편하게? 네. 마음 맞으면 그럴 수 있죠.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으면. 그분 이름이 어찌 됩니까? 지금 교제하셨던 분. 사진 있어요? 네, 사진. 네. 사진 있으면 한번 좀. 네. 그 남자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데, 왠지. 66년생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흔한 동네 아저씨네. 처음에 노래방에서 지인하고 소개로 그냥 같이 놀았어요. 외모가요, 머리가 없는데도 안 아프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항상 웃었어요. 되게 편하게 생기셨더라고. 어, 그러면 마음이 가죠. 엄청 잘했어요, 말도. 저희 고모도 한번 얼굴 봤거든요. 근데 고모가 야, 저 말하는 은명이 좀 일본 좀 사기꾼처럼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한다, 웃고 그런 것도 보면.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건 아니다. 고모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. 엄마도 이제 를 한 번씩 오시면 또 장거리인데도 오셔야 보여줬는데, 되겠네. 네, 다 오시러 잘했고. 가고 그랬었어요. 그런 배려심이 많았었어요. 네. 뭐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, 뭐? 자기가 이제 화물차 소장이래요. 화물차 소장. 네. 이제 거기 네 기사들을 한 일곱 여덟 명 데리고 있다. 아, 그래도 사장이었네. 그 소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하니까 화물차가 한 세네 대가 있었어요. 거기 다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가라시장이고 저기 중앙청과 뭐 서울 쪽에 그 운행하는 거는 제가 또 운행하는데 직접 갔고. 그럼 그거는 사기가 아닌가 보네. 화물차라면 뭐 어떤 거 말하는? 그러니까 몇 톤인지 혹시 아세요? 21톤인가 그래요. 21톤. 네. 아, 큰 차들이네요, 화물차. 네, 아, 21톤 그 윙바디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? 저거 엄청 비싼 거예요, 저거. 화물차인데 대강 몇 억씩 해요. 몇 억씩, 몇 억 해요, 진짜로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. 그러니까 차를 여러 개를 소유해서 차주라고 그러지. 그렇죠. 그걸로 이제 영업을 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맞아요. 화물 영업을. 맞아요, 맞아요. 저기에 몇 대가 있다 하니까. 와, 그럼 진짜 알부자지.